니까. 오늘은 불교학 개론 음 일본에서 5번 112회차 불자의 목적 가운데의 자각의 성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공의 방법 가운데 세 번째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네 번째부터인데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가 합장하고 개송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키볼 수게 후볼 적재로리, 기갈 사고 하재 일어나, 무호호이니 히, 지 또 재물도 쌓아두지 못한 채 늙음에 이르러서 기운마저 다 했으니 옛일을 생각한들 어이미치겠는가 했어요. 평소에 바른 삶을 살지도 않고 또 재물도 모아놓지 못하고 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기운마저 수약해 되었으니.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후회를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이야기. 우리는 항상 새로운 날을 접하고 있죠. 우리가 맨날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하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마음속으로 다졌던 내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항상 내일부터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오늘 이 순간부터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옆에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다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된다. 또 특히 자기 아시는 뭔가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는가라는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만히 잘 되는 분들은요. 알게 모르게 자신이 그만큼 평소에 쌓아놓거나 닦아놓은 것이 굉장히 있었던 것이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세상은 만인들한테 공평하지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하신 방능경의 내용인데, 일리 평등하다는 이야기예요. 다 누구나 자기가 심은 만큼 거두고 원인대로 받는다는 이치죠. 우리가 우리 불자의 목적은 자각각 다 강만이다라고 했는데, 그 자각각타 강만 가운데 바로 자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깨달음을 나타난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신의 깨달음이다라고 했는데 요즘에 자신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사람다운 사람의 자격을 갖춰야 되죠 물론 마음이나 행도 사람다운 사람의 자격을 갖춰야 되겠지만 거기에 준해서 따르는 그 배경도 사실은. 사람다운 가치를 지내야 된다. 적당한 명예나 권력이나 또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약여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명예, 권력, 재물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의 대우를 받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자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공이다라는 얘기죠. 성공. 뭐 예를 들어서 뭐돈 없는 분들은 돈 버는 게 성공일 테고 또 명예를 중시 여기는 분들은 뭐 명예를 갖는 게 성공일 테고또 어떤 분들은 뭔가 뭐 권력에 어떤 한이 맺혀서 권력을 추구해서 자기가 원하는 권력을 얻는 자체로 우리는 성공이다. 물론 조금씩 가치 기준은 다르겠지만, 그런 성경, 어, 성공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자신의 여건을 남에게 전달해 줄수 있다. 각타의 삶을 살수 있다. 이랬을 때에 바로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입장이 되니까 서로 충족하는 각만의 삶이 되는데, 각만의 삶이 결국은 자리 있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리 있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도 좋고, 어, 너도 좋아라, 나만 좋아서도 안 되고, 너만 좋아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삶이 형성이 될때 우리는 각타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바로 자신의 성공에 대한... 삶에 대해 성공하는 방법이 첫째는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봤고요. 둘째는 누구나 각자 나름대로의 잠재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잠재능력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 초능력을 찾아야 된다라는 상에 대해서 살펴보고또 목표를 확실히 설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랬을 때 우리는 네 번째로 적극적이고 어떻게 돼요? 어,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지녀야 한다. 적극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허디다 어떤 사람들이든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미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 일례를 들어서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면. 설령 그 목표를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됐든 이루고 못 이루고의 어떤 결실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냐 거기에 달려있다냐 단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관과 또한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사고관을 지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매사 어, 아 보면은 부정적인 사고안을 지닌다 라고 하다보면 자기 자신부터 어떻게든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이 없어지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을 비관하게 되는 결과가 오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정체 있거나 오히려 뒤로 물러나는 이런 결실을 얻을 수가 있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다 라고 하면 매사를 노력하고 도전하는 자세로 바꿔어 나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냉정히 살펴보면 마음의 방송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은 바로 마음의 방송국인데 그 채널에는 두 가지 채널이 있다라고 하지요. 첫째는 파시티브 채널이 있고 둘째는 네가티브 채널이 있다라고 하는데 결국 파시티브 채널이다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의 채널이고요. 또 네가티브의 채널이다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채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혹여 직장에 다니는 어떤 사람이 어, 뭐 어느 누구든지 직장에 다니다고 보면 어, 내가 다 좋아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로만 형성되기가 힘들지요. 뭐 학교 생활이 됐든 사회 생활이 됐든 또한 뭐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어, 나하고 부정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든지 단체에 가면 그런 여건인데 보편적으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원만하게 생각하지 않는 또 자기에게 항상 보면 부정적인 성향으로 야단을 치는 이런 상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야단이나 충고를 주었을 때또 긍정적인 사고안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평소에 잘해주었던 사람이 나한테 야단 쳤을 때, 내가 받아들인 입장이 다르단 말이죠. 아, 평소에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이 야단 쳤을 때는, 아, 저 사람 또 오늘도 저렇게 나를, 응, 어, 힘들게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야단을 쳤을 때, 아, 저분이 나한테 대해서 참 관심과 배려가 대단하구나 나의 잘못된 점을 이렇게 지적해 주는구나라고 어,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러 생각의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아 어, 내가 앙금을 가지고 아, 오늘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는 점점 부정적이 되고 소극적이 되고 멀어지게 되고요뭐 집에 생활보다 사실은 직장 생활을 더 오래 하는 우리의 현대 삶의 구조 상태로 볼 때는. 어, 날마다 힘드는 거예요. 퇴근에서도 그 일로 힘들고 출근할 때도 하, 오늘 가가지고 오늘 그 지겨운 사람은 또 어떻게 막 정말 내가 직장을 때려칠까? 이런 생각까지 가게 되면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삶이 되죠. 하루하루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믿사람이 예를 들어서 야단을 친다라고 할때 바로 두 가지의 관점이 생겨요. 어느 누구에게나. 음. 나에게 바르게 되도록 이끌어주는 가르침을 주는구나라고 한다면 바로 그분에게는 감사하다 고맙다는 마음이 들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부정적인 네가티브 채널에 맞추게 되면 아저 사람은 나를 너무나 미워하는구나 나하고는 뭐안돼 언제 기회되면 정말 아 부탁거리 뭐 술이나 한잔 하든지 그래도 안 풀릴 거야 하면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파시티브 채널에 맞춘 사람은 상사에게 돈과 신임을 얻게 되죠. 오히려 또 감사하다고 뭐 음료수 하나를 갖다 주면 그 상사를 자신의 옹호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네거티브 채널에 맞춰놔서 상사와의 어떤 거북스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죠. 상사에게 대들게 되거나 부정적인 표현을 내세우나 하다 보면 진급에도 영향이 있고, 나중에는 결국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그러한 성향까지 닥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면은요, 회사의 직장 관계에서도 상사가 나한테 어떻게 대해 주느냐에 따라서 내가 직장을 재밌게 다니느냐, 아니면 힘들게 다니냐라는 역 보다도 내 자신을 내가 다스려 나갈 수 있을 때에 상사가 나한테 어떠한 관점으로 대한다 라고 하더라도 내가 슬기롭게 마음을 다스려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좋게 돼 하든 나쁘게 되는 모든 것이 내발전의 하나의 기틀로 다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뭐 가정이나 친지 생활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물론 생각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실천에 옮기려면 뭐 쉬운 일은 아니죠 뭐 실천에 옮기기 쉬운 일 같으면 또 누구나 못할 건 없어요 힘들기 때문에 그걸 수행이다 라고 하고 노력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장래는 누가 만들어주거나 대신해 주진 않죠 뭐 흔히들 일제유심조다 라고 했어요 일제유심조다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스스로의 마음에 있다 또는 어, 모든 것은 자신의 마음이 만든다.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어진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뭐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 반 정도가 있으면 생각을 똑같은 남은 커피를 보더라도, 어, 아직도 많이 남았네. 라는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아, 어떤 사람은 이제 얼마 없네 다 먹었네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배가 고파서 조금 힘들다 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 배가 고파서 내가 매일 때때마다 지겨워 죽겠네 하는 사람이 있고 아 배가 고플 때가 됐으니까 이제 또 응? 먹을 때가 됐겠구나 하는 걸또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가 있어요 겪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겪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이 되기도 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나 고민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한 반면에 보면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인 걸 가지고 어떤 마음의 근기를 형성해서 오기로 그걸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예를 뭐 하나 들어보면, 뭐, 가정에서도 친족 관계에서도 그렇죠. 내가 주변에 보면 참 한때 열심히 해서 일찍 출세가도를 달리는 사람이 있고 한때의 나태해서 내가 어려움의 삶을 살고 있다 보면 가족이나 친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나가는 사람한테는 긍정적이 굉장히 잘 대해주고 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위로보다는 손가락질을 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경우에 사실은 자기 마음속으로 굳건히 가지는 거지요. 조금 가깝지 않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서 내 어떻게 서든지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여건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각고를 세워서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결국 나의 발전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큰 성공의 기틀이 마련이 되는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을 내가 부딪히고 겪느냐라고 하는데 대해서 서운해하기보다는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를 빌미로 해서 더 노력하는 계기로 만들고요 또 내가 혹시 나에게 누가 잘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역시 그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더더욱 노력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내가 목표한 대 정도로 이루진 못해도 흔히들 가다가 중지하면 "많이 간만 못하느니라"라고 하는 속담도 있지만, 저는 사실 그거를 어 그런 뜻으로 안 받아들이거든요. 물론 끝까지 가라 하는 뜻으로 해있겠지만 제사고 가는 가다가 중지하더라도 아니간 것보다 간 만큼은 낫다. 그게 제사고가 이니에요 무엇인지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설령 중간에. 내 목표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바로 노력해야지 하는 생각 하나만 해도 대단하고 또그 생각으로 인해서 내가 다만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목적 의식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목적 의식.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회사에 다니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지, 자기 어떤 가치관을 확실하게 세워놔야 된다는 이야기.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 뜨게 되니까 그냥 살고, 저녁 때에 눈 감게 되니까 자고, 이거보다는 내 하루하루의 삶을, 내 인생의 삶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 설정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서 셀러리맨들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뭔가 새로운 또 발전적인 음보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나는 회사에 다니기 정말 싫은데 내 처해진 여건으로 안 다니면 어떻게 해? 밥줄 끊겨서 할수 없이 다니는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라고 하면서 자신을 비하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맞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일은 바로 직장과 가정의 현대판 노예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말이죠. 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음. 돈이 필요해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삶 때문에 돈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화목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종교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종교 때문에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또 부부와 자식을 사랑하고 좋은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재물이나 명예를 쫓는 것인데 혹여 재물이나 명예 때문에 부부나 가정에 파탄이 생긴다면 이것은 뭔가 목적 의식이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요. 저는 사실 그전부터 그런 걸 많이 봐요. 한 가정에서도 뭐 종교가 다른 부분이 많지요. 물론 한 식구 사이에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성장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특히 딸들 같은 경우 그 남편의 영향을 많이 쫓아가게 되죠 이러다 보면은 종교가 많이 다르게 돼요 그러면 종교가 다르다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어 그런 걸 인식 없이 그냥 가족간의 어떤 혈연 관계에서만 움직이면 되는데 꼭 모이게 되면 종교적인 면모까지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가족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한 뭐한 가족 간의 종교가 다르다면 뭐 우환이 들어온다, 풍파가 인다해서 한 가족은 종교가 같아야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음 가정에 형제가 있는데 형제가 한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한 친구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 식사할 때마다 똑 어, 식사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응. 가지고서는 어, 뭐, 음식에 대한 감사함과 하느님에 대한 감사함을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무교였던 사람이 형이었고, 그 기독교인 사람이 동생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형이 그걸 보면 볼 때마다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응? 무슨 밥상 갖다 놓으면 바로 국도 식고 찌개도 식는데 바로 밥 먹지. 꼭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 야 밥을 입마 엄마가 주셨지 하느님이 좋냐 미친놈 아 하면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해. 다음부터는 하지 마밥 먹을 때. 아니 니네 혼자 따로 먹고 하든가 이런 단 말이. 야 그러면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밥 먹기 전에 그거 안 하고 밥 먹으면 자기 죄 받아서 죽는 줄알큰일 나죠.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따로 밥상 차려다니기는 뭐 하고. 그러니까 다음 밥상 가져오니까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한테 뭐라고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이 대들어. 이러다가 결국 종교 때문에 뭐 어떻게 돼요? 파벌의식이 나서 단투 형제가 의지가 갈라져가지고 안 보고 사는 경우도 봤어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화합이에요, 화합. 예를 들어서, 음, 어떻게 보면, 뭐, 형이 동생을 이해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동생이 형을 이해해서 안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고관을 가르치는 것은, 그건 종교가 아니라 저는 독재라고 봐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아니와 화합에 있어요. 화합을 깨뜨리는 그런 어떤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뭐 음식을 먹어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똑같은 상에 음식이 나오면 너는 너대로 자기 좋은 거 먹고 나는 나대로 나 좋은 거 먹고 각자 좋아하는 거 먹고 우리는 건강만 유지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건강을 떠나서 너는 무조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야 된다는 사고가 내가 무슨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자식인 너도 가져야 되고, 사위나 또 며느리를 얻어도 너를 그걸 가져야 된다는 사고. 이건 사실은 파쇼적이 이건 종교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이득이 되는 가르침이 종교예요. 나한테는 좋고, 나한테는 안 좋아서도 안 되고, 또 너는 좋은데 나는 안 좋아서도 안 돼.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독재나 아니면 뭐 전제주의 사상이죠.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종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인이 좋아해야 돼요. 내가 선호하는 걸, 내가 하는 걸꼭 해야 된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너도 꼭 해야 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런 주장을 가진 단체에서 한 집안에 여러 종교를 가지고 우환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놨지. 적어도 우리 불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각자의 근기가 다르니까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데. 믿음을 갖고 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내가 저 A학원에 가서 들어야 되니까 너도 꼭 들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A학원 갈 사람 가고 B학원 갈 사람 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한테서 공부를 배워서 공부를 잘하면 되지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장 보편타당하게 사람다운 살아,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도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어느 일요일 날, 모처럼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잔디밭을 가꾸고 있었어요. 봄에 따사롬이 오는데, 모처럼 가족끼리 잔디밭에 앉아서 음식도 먹어가면서 잔디밭을 가꾸는데, 아기들이 아직 꼬마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놀고 장난을 치다 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귀하게 애기는, 음 식물의 나무 가지를 부러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아이들을 갖다 야단을 치요 이놈의 새끼들 얌전히 놀지 왜이 나무 가지를 부러뜨렸냐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금방 풀이 죽어 가지고 한쪽에 앉아 있으니까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는 엄마의 모습은 어떻게 써요? 속상하죠 마음이. 아무래도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신랑한테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는 나무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 놓고 잔디밭을 갖고 나무를 가꾸는 갖고 거 아니에요? 물어봐요. 그렇죠. 그러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무를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이 일부러 부러뜨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야단을 칠 수가 있습니까? 목적의식이 분명해야지. 목적의식이. 또한 어느 어 젊은 쌤은 작은 공장에서 볼트는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자기 이 직장에 대한 장래성이 없다는 생각으로 틈만 나면 다른 직장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뭐 초등학교 2 학년 정도 수준뿐이 안된 사람이 자기 학력과 자기 어떤 인연의 여건으로 놓고 볼 때를 들어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는 것도요. 초등학교 나고 중학교 나고 고등학교 나고 대학교 나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의 만남이 다 다르죠. 보편적으로 사회의 상위 그룹 중에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대학원 이상의 졸업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어떠한 일을 해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높은 학벌을 지닌 친구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지만 학력이 낮을수록 주변의 친구를 보면 힘이 있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사실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 여자분들도 자기 일을 위해서 요즘 많이 배운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자기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자기의 가치 기준을 상향 조정시켜 놓으면, 만나는 음, 상대에도 그만한 여건이 되는 사람과 만나기 때문에, 이 다음에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그만큼 뭐예요? 대외적인 면이나 사회적인 지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꾸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음.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년만 다녔던 친구가 뭘 주변에 여건이 뭐 어떻겠어요? 나이가 젊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할 때마다 비참함을 느끼고 자기 마음이 좌절이 되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일도 하기 싫어진 거요. 회사에 나가기도 싫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어차피 내가 직장을 고만둘 거면 몰라도 또한 다른 직장을 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까지는 뭔가 자기 일에 내가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자기 옆에 일하는 동료하고 내기를 걸죠. 음, 우리 이, 이 볼트너트를 많이 만드는 사람에게 또잘 만드는 사람에게 우리가 빵 하나씩 주기로 하자. 하루 일과끝 나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좋다라고 해서 내기가 붙었어요. 결국은 걸 많이 만들기 위한 거라라고 보다는 어떤 동기가 됐죠, 동기부여가 됐어요. 빵 하나씩 내기하자 하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빵을 안 뺏기기 위해서 이로 형용할 수 없이 잘 만들었어요,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빵 하나 내가 안 뺏기려고 노력한 것이 하루 이틀 지나 한달두달 달 지나.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의 거의 2배 이상의 능률이 나온 결과를 알게 되죠. 그래서 공장장으로 부임하고 결국은 30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들 그 유명한 볼드윈 기관차 사무소 그 사장이 되게 돼 있음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는 건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또 어떤 사고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뭐 예를 들어서 어 옛날에 간내공 많이 해요. 장갑을 만들든지 아니면 어 조그만 섬유물질을 짠다든지 해서 서울에 가면 왕십리 쪽 저쪽으로 엄청 많지 않아요? 왕십리 쪽, 뭐 창신동 쪽, 뭐 동대문 그 부분에 어 섬유집들이 엄청 많은데 아, 어, 그런 간내 공업을 하는 데서 밤새도록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옆에 사는 주민들이 짜증이 난단 말이죠. 밤새도록 기회를 돌리고 잠도 못 자겠다. 고몇번 가서 싸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뭐 일이 밀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철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죠. 몇 번은 싸우다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뭔가 이 사람은 두번 다시 저렇게 야간에 하질 못하게 해야지 어, 이렇게 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힘들어서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어,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으게 돼요. 동네 다니면서. 아이 시끄러워서 잠 자겠어요? 어디 밤에 괜찮아요? 아, 난 잠을 못 자겠는데. 아, 나도 그래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쭉 모으게 돼요. 그래서 연대 서명을 받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밤에 일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가게 하기 위해서 연대 서명을 쭉 받으러 다녀요. 그런데 의외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 이외로 아이고 그 집에도 먹고 살아야지요. 그거 이해해줘야지요. 우리 다 서로 힘들게 사는데 또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그 사람들을 뭐 내쫓거나 못하게 할수 있는 역량은 힘이 들었어요. 아, 도대체 뭐를 하는데 저렇게 밤새도록 기계를 돌리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하고 뭘 하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해서 놀러 가봐요. 가만히 구경하다 보니까 정말 정신없이 일을 해요. 야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물어보는, 도대체 이거 이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 어디에다 유통해야 되는데 주문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아 며칠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밤새도록 해도 이게 사실은 모자르게 생겼다고. 이왕이면 이렇게 될것 같으면 기계를 몇대더 들여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도 힘들고, 그래서 기계도 못 드리고, 상당히 힘들다,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 기계가 좀더 있으면 이게 빨리 제 날짜에 되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 그럼 되지요. 그러면 더 많이 만들 수도 있고요. 주문은 끝이 없는데 일이 밀려서요. 그랬더니, 아, 그러면은 내가 기계를 좀 사서 드릴까요? 라고 얘 그랬더니 그 사장이 어떻게 돼? 아, 그럼 고맙지요. 해 가지고 그 기계를 그 사람이 사서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은 반만씩 나누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 가지고 이제 동업자가 됐어요. 동업자가. 그런데 이제 맨날 기계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요? 이젠 불편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잠이 오는 거야. 아, 오늘도 잘 돌아가는구나. 그러다 어쩌다 기계가 쉬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서 쫓아가는 게. 아, 왜 오늘 기계 안 돌리느냐고. 왜요? 자기 이게 관계되는 일이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기계 소리가 멈추면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다 그래요.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한테 이득이 되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손해가 되는 듯 싶으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결국 요즘 뭐 전국에서 일어나는 뭐 노조 운동이니 뭐 피켓 들고 하는 것이 전부 그런 거 아니어요? 음. 그런 자체가 나쁘다는 것보다도 또 그런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혁명이 있어야 나라가 발전하지 않아요. 또 싸움이 있어야 부부가 정이 깊어진다고 합니다또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서는 발전이 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에 동의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죄도 있다.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분명히 선정을 해서 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오늘은 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어, 사고 방식을 지녀라 또는 목적 의식을 분명히 찾아야 된다는 상황을 살펴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아주 미세하다 한끗 차이다 하는 이야기. 어떻게 하면 성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실패가 되는지 한끗 차이다. 그러니까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어, 오늘은 자 합장들 하시고요. 노치 경편이오 유유보자 법능 재고의로 가, 이, 라, 모, 미, 다. 늙으면 형상이 변해서 마치 다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된다. 부처님의 바른 법으로 여러분들을 평안함과 성공하는 삶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교는 일권에서 온제1 1이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으로 <laughs> 가는 증다리서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 i d 불교교육대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계로 성철스님 백일 법문들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대